가상 결혼 버라이어티 MBC 우리 결혼했어요는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 부부의 출연으로 알콩달콩 신혼부부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혼했어요가 연인 커플에 실제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님, CN블루의 정용화 씨, 또 소녀시대의 서현 씨, 이른바 용서 커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우결해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팬들이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글쎄요, 아쉬운 반, 또 팬들로서는 시원한 반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정용화, 서현은 최근 용서 커플로서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1년여의 가상 부부 생활을 끝마침했습니다. 네. 아, 지난 2010년 2월이었죠. 가상 부부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최근 결혼 1주년을 기념해 웨딩화보 촬영을 하는 듯 풋풋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본업인 가수 활동과 방향이 어려워지면서 하차를 결정을 했는데요. 정용화는 CN블루 신곡 직감으로 그 활동을 시작을 하며 MBC 세수목 드라마죠. 페스티벌 남자 주인공으로도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서현은 오늘 4월부터 이번 대중진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1번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싱글은 미스터 택시와 런 데빈 런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네, 참 재미있는 부분은요.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했던 커플들이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꼭 실제 커플이 헤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실제 커플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물론 그렇죠. 네. 뭐. 보건과 가인 같은 커플은 특히나 그랬는데요. 정용화, 서현 같은 경우는 워낙 두터운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돌이라서 그런지 실제 커플 같다 그런 끈끈함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결혼했어요의 장점은 아무래도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몰입시키는 것일 텐데요. 용서 커플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용화는 CN블루 정규 1집 퍼스트 스텝 쇼케이스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현과 가상 커플 결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한 소감을 전하면서 더 네.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아이돌로서 갖는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 두 사람이 충분히 가상 연애 게임에 빠질 만큼 즐기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또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면서 실제 연인들을 바라보는 듯한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2008년 3월이죠. 처음 시작한 이래 전성기도 있었고 물론 침체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성기였을 때는 이들 커플이 정말로 사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였죠. 지금은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이돌 커플이 연애하는 듯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이제 바뀌긴 했는데요. 최근에 하차한 아담 커플과 또 용서 커플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쿤토리아 커플들은 모두 아이돌 그룹 멤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결혼했어요 전성기를 떠올려보면 얼굴만 보면 티격태격했던 서인영과 크라운제이의 개미 커플 또 달콤한 로맨스의 그야말로 끝을 보여줬는데요. 알렉스와 신혜의 알싱 커플 등 개성이 뚜렷한 가상 커플들의 시청자들이 좀 열광을 했었죠. 네, 사실 아이돌에게 연애는 금기시 되어 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참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정말 연애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조건과 가인 커플이 네.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상 결혼이란 그 설정을 실제 연애하는 것처럼 풀어가면서 충분히 즐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실제 연인처럼 티격태격하기도 했고 네. 또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실제로 사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 주위 동료 연인들까지도 네. 그 물어봤을 정도니까요. 두 사람은 이런 관심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방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이어졌는데요. 타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커플로서 모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듀엣곡과 합동 무대, CF 화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니콘과 빅토리아, 이른바 콘토리아 커플은 워낙 팬층이 두껍긴 하지만 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니콘의 고향인 태국에서도 이제 커플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꼭 좋은 일들만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또 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결혼에서가 이제 점점 시청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제작진 실제 연인 투입이라는 강수를 그 던졌었죠. 바로 김용중, 황정은 커플인데요. 두 사람은 상견례와 결혼식 등 현실적으로 결혼이란 제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실 황정은 서인영과 함께 이 프로그램 최대 수요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걸그룹이긴 했지만 무명에 갖고 왔던 황정은의 이름과 캐릭터를 확실하게 공인시켰습니다.
시트콤과 드라마로 이어지는 계기고 됐고요. 하지만 이런 유명세가 시장껏 터지는 결별설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집은 뚫고 하이킥과 자이언트에서 워낙 자연스럽게 커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결별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결별설에는 여자가 떴으니까 남자를 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기대심리도 깔려있고요. 네. 실제 두 사람은 결별설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실제로 잠시 헤어졌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인기를 실제 자신에 대한 인기로 착각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요. 네. 서은영과 크라운제이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은영 네. 같은 경우는 우리 결혼했어요 인기를 바탕으로 신상녀라는 캐릭터와 솔로 앨범 활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를 냈었죠. 하지만 크라운제이는 그 뒤로 소속사도 옮기고 지지부진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소송 싸움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랬던 판단의 주인공인가요? 우리 결혼했어요 커플이 실제 커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능성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전지현, 이시영처럼 뭐 비록 지금 헤어졌지만 실제로 네.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가 있죠. 그건 그만큼 연인 같은 감정을 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는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선을 지키면서 그런 감정을 즐기는 커플도 있고요.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커플도 있다고 합니다. 커플의 조합이 그럴듯한 경우에는 연인 같은 감정이 훨씬 무르익는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연락도 많이 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비화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프로니까 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조만간 다음 커플들이 탄생할 예정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작곡가 방시혁이 엄정화 씨와 이제 커플이 되고 싶다고 했다가 그냥 농담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누가 가상부부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아이돌 천하가 되는 걸 우려해서 다양한 커플들을 오디션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아이돌 커플이 그 유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개그맨과 탤런트 등 지금까지 다양한 조합이 있었지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난 것은 역시 아이돌이 할 때였습니다. 좀 끼가 다르다고 할까요? 네. 우리 결혼했어요가 초기에는 가상 결혼을 그렸지만 현재는 가상 연애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하고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커플이 되더라도 좀 신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뭐 노처녀 결혼시키기, 뭐 미녀와 야수, 뭐 추녀와 미남 이런 진부한 컨셉은 아니었으면 하고요.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어울리는 선남선녀가 만난다는 그걸 보는 대리만족도 있으니까 좀 그런 확실하게 어울리는 커플이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는 스타들은 언제나 팬들의 관심을 모으기 마련이죠. 이전 커플이 그려왔던 것처럼 다음에 출연하게 될 커플들 역시 이렇게 행복한 바이러스를 널리 널리 퍼뜨려주길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